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해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께 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겸손 자체가 가장 빛나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된 지 거의 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대유행 때가 있었죠. 작년 겨울이었는데 그때 청소년 교회는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비교적 쉬운 방법이에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라이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은 핸드폰으로 해야 되지만 유튜브는 컴퓨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했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OBS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다운을 받아도 작동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OBS 사용법을 찾아보니까 이 다운받는 거에서부터 실제로 방송을 켜는 것까지 실제로 하는 방법들을 똑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어디를 눌러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방법들을 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 교회 예배가 라이브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었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따라한 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따라했더니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해본 경험을 따라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아는 지식을 따라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함의 유익입니다. 따라하는 것. 이런 걸 원래 TV에서도 했었죠. 요리 프로그램. 뭐 이렇게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재료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요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백종원도 백파더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사람들하고 화상 채팅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이렇게 어떤 요리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코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따라하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제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은 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제자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신이다 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수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 2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자는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 아는 대로 살 차례입니다. 이 앎을 삶으로 바꿔야 되는 차례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운다면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인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뜻이라면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지요.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은 부인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떨 때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26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려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나한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24절에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를 잃으면 안 된대요. 정체성을 부인해라.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마라. 반대되는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진짜 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해야만 우리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제자, 자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해도,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를 잃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그대로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송출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 작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잘 따라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